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던 60대 여성을 구하고 가해자를 제압한 옥천의 용감한 청년들 이야기 지난달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격려와 또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옥천군을 지키는 용감한 군민으로 공식 선정됐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암수술을 두 번이나 한 병약한 여성에게 가해진 끔찍한 폭력을 합심해서 막아낸 6명의 청년들. 후유증은 남았지만 덕분에 더 큰 화를 면한 피해 여성은 이제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. 정말 고맙지요. 그 학생들이 진짜 은인이지요. 저한테는.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는데. 고등학생인 류재현 군을 비롯한 그날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. 사연을 접한 옥천군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 이들을 용감한 군민으로 선정해 표창을 주는 자리입니다. 군수명의 표창은 올 들어 유일합니다.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 또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커나가는 그 청년들이 많이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를 붙잡은 공을 인정받아 6명 전원이 옥천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이후 벌써 두 번째. 경찰을 도와 주민을 지키는 시민 경찰에도 임명됐습니다. 상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었는데 표창도 받으니까 딱히 의도하진 않았어도 괜히 보람차고 뿌듯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격려들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욱더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아요. 자칫 사건에 휘말려 곤경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은 이들. 남의 일에 무관심하기 쉬운 요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